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안녕하세요 무지한입니다.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따뜻하면서도 매콤한 음식들이 또 생각이 나는데요. 우리나라 대표적인 간식 떡볶이가 있죠. 이 떡볶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. 특히나 요즘에 베트남에서는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떡볶이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. 그런가 하면 요즘 한국에서는 중국의 마라탕이 인기죠. 이 떡볶이와는 다른 매콤함 때문에 젊은이들이 이 마라탕에 열광을 하는 것 같은데요. 떡볶이와 마라탕, 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맛의 차이가 개성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각 나라의 문화의 차이 또한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매력으로 느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도 이번 주 주말에는 다른 나라의 음식도 먹어보면서 그 나라의 문화도 느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내년에 자녀를 유치원으로 보내는 학부모님들, 이번 소식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 학교로가 지난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. 처음 학교로는 전국 모든 국공사립 유치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시스템으로 학부모들은 이 사이트에서 전국의 유치원들의 모집 요강을 확인하고 등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. 특히 전북의 경우 다문화, 다자녀, 한부모 가정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고 하니까요. 이 다문화 가정분들 이번 소식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